예, 앞서 보신 것처럼 지진이 일어난 곳과 그 주변에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은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강진이 닥친 어제 오후 4시 10분. 방송국 사무실이 격렬하게 요동치며 흔들립니다. 탁자 위 주스가 쏟아지고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같은 시각 기차역에선 진동을 느끼고 놀란 시민들이 바닥에 웅크려 앉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상품들도 우르르 떨어집니다. 이시카와현에 인접한 니가타현과 나가노현에서도 강진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바닥이 꿈틀거리고 멈춰선 차량도 춤을 추듯 흔들립니다. 스키장 건물에서도 사람들이 뛰쳐나왔습니다. Also from the roof go down and all the car is shaking and so everybody was panicked that time. 규모 7.6 강진에 이어 크고 작은 여진이 지금까지 150차례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조 건물이 무너질 정도인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래노 지역갔다 지역では 지진 발생から 1週間 정도 최대 진도 7 정도의 지진에 주의してください. 이번 지진 여파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m 이동하고 와지마시에서 최고 3m의 지표 융기가 관측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고 일본 국토지리원은 밝혔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